1994년 6월 23일 서울 출생으로 올해 나이 27살의 정호연은 10대 때부터 프리랜서 모델 활동을 해왔으며 2011년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시즌2에 출연하면서 처음 얼굴을 알렸으나 1화에서 곧바로 탈락하였습니다. 이후 시즌4에 다시 출연하면서 공동 준우승을 차지하여 큰 인지도를 얻게 되었고 이후 국내외 유명 브랜드 패션쇼에 오르며 2018년 9월 기준 세계 여성 모델 랭킹 탑 50에 들게 됩니다. 모델 정호연에게는 의외의 절친으로 블랙핑크의 제니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이 런칭되면서 새벽이 1호 팬을 자처하는 글을 스토리에 올렸고 촬영장에 커피차를 보내줄 정도로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이전까지만 해도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40만 명이었으나 오징어 게임 방영 직후 180만을 돌파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6년 배우 이동희와 열애설이 터졌고 곧바로 열애설을 인정하였습니다. 둘은 2015년 말부터 만남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애를 이어오고 있다면 7년차 커플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가족을 위해 큰돈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황의 탈북자 강세백을 연기했습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던 당시 오징어 게임의 최종 캐스팅 발표를 전해 듣고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북한 탈북녀 강세벽을 연기한 정호영의 캐릭터는 시작부터 동양인에게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 주근깨로 시선을 끄는데 과거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에 출연 당시만 해도 나름 깔끔한 피부톤을 보였던 것을 보면 분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처음 배우로 데뷔한 정호영은 신인 배우치고는 큰 비중을 맡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연기력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북한 사투리 미숙으로 인해 커뮤니티에서는 다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